그 혹시 그때 보셨어요? 허수를 의미하는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원주율 파이, 3을 조금 넘고 4보다 작은 그런 초월수, 그리고 익스포넨셜 e,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초월수, 이런 초월수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아무것도 없는 0과 영원히 같아진다. 이게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나요? 저 공식을 배우기 전에는 코마코는 이코코, 코코코는 심마스는 이시코 막 이런 공식들을 배운단 지금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사인 갑 공식, 그러니까, 차 공식. 예. 그 공식을 증명을 할 때 처음에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거기에 뭐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막 복잡한 계산들을 해서 증명을 해요. 네. 근데 저 공식을 딱 배우는 순간 한 줄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했던 거를. 진짜로요? 네. 아, 그렇죠.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틀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그 영상이요? 네, 봤죠. 그 처음에 막 하다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끊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네. 선생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자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닙니다. 그때 워낙 갑작스럽게 설명을 하게 돼서 저도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거 계속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초딩을 가르친다라는 느낌으로 초딩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은 이해하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지수함수 계산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나수 시즌 1에 출연했던 김연흥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흥분에 겨워서 저도 오일러 공식을 처음 접한 후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통편집을 당했는데요. 오늘 그걸 만회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공식이 왜 아름다운 공식이었냐?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데요.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녀석의 일반적인 형태가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공식을 외우고만 있어도 꽤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들을 이 오일러 공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다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쌤, 네. 저는 우선 왜 파이가 시타로 바뀌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 파이가 실수잖아요. 이 파이라는 실수 대신에 우리는 임의의 실수 세타를 넣고 얘가 어떤 값을 갖는지 관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가 파이일 때가 바로 2의 i 파이에 해당이 되겠죠. 파이는 실수인데 세타는 각도 아니에요? 아, 세타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아, 임의의 실수예요? 그래서 이 세타 자리에 파이를 넣으면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가 되는데 사인 파이가 0이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날아가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가 세타가 불편하시면 X로 써도 돼요. 임의의 실수 X.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X가 사실 뭔가 각도와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세타로 쓸 거예요. 분명히 아까 지수함수만 알면 따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2의 I 세타 그게 저식으로 바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왜 이 관계가 성립할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요, 복소수를 뺀 실수를 지수에 올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랑 정확하게 같냐면 1 플러스 세타 플러스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와 1을 곱하는 거예요. 세타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세타 4승 더하기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이 수열과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밑에 저게 정확하게 뭐라고요?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고요.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사실 이건 증명도 할 수 있어요. 테일러 시오렘이라는 게 이 두 녀석이 왜 같은지 알려주거든요. 저는 사실 네. 그러면 좀 보고 싶습니다. 요거의 의미를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이게 뭘 뜻하냐면 2는 1 플러스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점 이것보다 정확하게 같고 2의 0.5승은 1 더하기 0.5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0.5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이 나간 이 급수와 같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녀석은 요 녀석과 같다. 그럼 2는 정확하게 어떨 때 쓰는 A예요? 2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 또 극한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네.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에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 을 우리가 2라고 정의하곤 하는데요. 네. 얘가 무슨 뜻이냐면 n이 커지면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1 플러스 3분의 1의 3제곱, 1 플러스 4분의 1의 4제곱 이게 점점점 n이 커질 때 증가하거든요. 근데 저 우주 멀리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를 절대 넘을 수 없어요. 3을 절대 넘을 수 없거든요. 3을 넘을 수 없어요. 3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3을 넘을 수 없고 n이 커질 때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1 플러스 3분의 1의 3제곱 쩔쩔쩔쩔쩔 가다 보면 n이 점점점점 커지겠죠? 네. 어디론가 무한히 가까워져요. 네. 그게 바로 2예요. 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녀석을 2라고 부르자가 되는 거고 또 뭘 볼 수 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낸 이 극한이 여기서 세타를 1을 넣었을 때와 같다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세타 1을 넣으면 1 플러스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이랑 이 극한이랑 같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사실 너무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분할 때 자기 자신이고 막 여러 가지 극한들을 구할 때 이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서 네. 기준 어떤 기준점으로 삼게 되는 거죠. 모든 어떤 수학적 퍼즐들이 예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숫자예요. 저는 사실 저 2라는 네. 영어가 네. 너무 어색한데 저거는 도대체 누가 발견을 한 거죠? 이 상수를 발견하는 것은 1600년대에 베르누이가 발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라는 기호를 처음 시작한 것은 역시나 오일러입니다. I라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볼 거예요. I는 어떤 숫자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기호라고 이해를 해볼게요. 복소수라는 걸 우리 배웠죠? 네. 그러면 2에 세타 대신에 이제 I세타를 넣어볼 건데요. I세타를 넣고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세타 자리 I세타 들어가니까 I세타 여전히 세타 자리 I세타 들어가니까 I세타의 제곱 나누기 2팩토리얼 I세타의 3승의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얘를 I세타를 두 번 곱하면 I제곱 곱하기 세타 제곱이 되잖아요. 네. I세타 I세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 제곱의 2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얘는 뭐죠? i를 세 번 곱했죠. 마이너스 i 세타 3승 나누기 3팩토리얼. 그 다음에 i를 네 번 곱해요. i. 그럼 i제곱을 두 번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1이죠. 그래서 세타 4승.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것도 또 반복되겠죠. 네.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살아있는 부분이랑 아이가 죽어있는 부분들을 또 따로 써볼게요. 1 빼기 세타 제곱 오버 2 팩토리얼 플러스 4 팩토리얼 세타 4승 빼기 점점점점 무한히 뻗어나가겠죠. 그리고 아이가 붙어있는 부분은 아이로 묶어낼게요. 아이로 묶고 세타 빼기 3 팩토리얼에 세타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에 세타 5승 쭉쭉쭉쭉 또 뻗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짝수 홀수로 나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요. 네.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 혹시 연결되는 네.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 연결되는 이유는 2의 세타가
이걸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정확하게 같은 이유예요. 2의 세타승이라는 함수가 이런 시리즈로 표현될 수 있듯이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도 이런 시리즈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런 무한급제 합으로요. 여기서 네. 그 코사인 세타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코사인 뭐죠? 세타를 쉽게 정의하면 여기가 각도가 세타고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변의 길을 ABC라고 하면 A분의 B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해요. 이거분의 이거.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 그러면 세타가 예각인 경우에만 정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좌표평면에서 임의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 코사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요 길이분의 요거의 X좌표, 즉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이렇게 되면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요 길이분의 요거의 X좌표에서 마이너스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분의 요거의 X좌표 그래서 코사인 값은 요 세타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플러스 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여기 있을 때도 마이너스 여기 있을 때는 플러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러면 임의의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잘 정의할 수 있겠죠. 뭐 세타가 그 한 바퀴보다 큰 값 2파이보다 큰 값이면 어떻게 되냐? 돌아와도 또 각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밑에 거는 뭔가 또 코사인이 아니라 밑에 게 또 사인 세타는 세타. 아이 사인 세타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 아이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구나가 되는 거죠. 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네. 아이 사인 세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거의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미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구나. 네,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근데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네.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는 숫자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거 아마 이승재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을 텐데 사실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예요. i 더하기 여기 어떤 실수 그리고 어떤 실수 두 종류의 숫자만 있으면 복소수를 결정할 수 있고 네. 어떤 복소수가 있으면 요 녀석과 요 녀석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럼 뭔가 네. 2차원 평면이 생각이 나죠. 네.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로 일종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이 녀석의 x좌표를 실수부로 하고 이 녀석의 네. y좌표를 허수부로 하는 복소수에 대응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X축을 우리는 임의 복소수에 대해서 실수부다 해서 R2의 G라고 쓸 거고요. Y축을 허수부다 해서 이매지너리의 G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1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럼 얘는 복소수의 개념을 소개하기 전에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한 칸 간 벡터다. 네. 그건 좌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우리는 복소수를 딱 생각할 수 있죠. 1 플러스 i. 그래서 복소수와 좌표 평면에는 이런 대응 관계가 아주 명확한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 복소수와 실수는 본질적으로 얘네들이 섞일 수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소수와 실수는 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소수와 실수는 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x좌표, 하나는 y좌표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막 마구마구 섞여버리면 이런 유의 대응 관계를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소수와 좌표 평면에는 일종의 1대1 대응 관계가 있고 이런 평면을 그래서 우리가 복소 평면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우리 다시 오일러 공식으로 돌아가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라는 복소수는 복소 평면 위에서 또 어떤 점에 대응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실수부. 네. 사인 세타가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리고 할게요. 파이, 2파이. 이게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고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타가 0이면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이게 파이가 네. 원주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각으로 표현하면 몇 도길래? 파이는 2파이가 360에 대응되죠. 2파이가 360? 네네네네. 그러면 그냥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에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도에 대응되는 실수인 거죠, 파이가. 세타가 0이
되면 코사인 0 더하기 i 사인 0인데 코사인 0은 뭐예요?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에요. 그러면 세타가 0이면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에 찍히겠죠. 1콤마 0이니까요. 네. 여기 찍히고요. 세타를 한번 2분의 파이라고 해볼까요?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예요.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여기거든요.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에요. 0콤마 1을 찍힌단 말이에요. 여기 찍혀요. 근데 이 길이도 1이고 여기도 이 길이도 1이죠. 그럼 한번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땐 어디 찍힐까요? 요 두 점을 잇는 호? 요 호.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이렇게 찍혀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 각도가 세타이고 길이가 1인 요 점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잘 알려진 성질이에요. 요거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증명할 수 있어요. 삼각형에서.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라는 복소수의 크기가 항상 1이라는 거예요. 크기가 1이라는 거는 좌표평면 관점에서 봤을 때 길이가 1이라는 거거든요. 길이가 1이라는 건 뭐예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항상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타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다 돌려도. 넣어서 돌려보면 다 이 원 위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 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아이 사인 세타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거의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의 예제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알파, 그 알파 그냥 실수예요. 그리고 더하기 베타, 이런 걸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코사인의 뭐 예를 들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45도거든요. 요거 우리 알고 있어요. 4분의 파이는 뭐냐면 루트 2분의 1이에요. 코사인의 3분의 파이, 이거는 여기가 60도인 삼각형에 대해서 이거분의 이거 해서 2분의 1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코사인 값, 이런 거를 구하고 싶어요. 사실 요거는 뭐냐면 코사인의 3분의 12분의 7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2분의 7파이에 대응되는 코사인 값을 구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알려진 것도 60도, 45도 이런 거는 대충 삼각형의 길이비를 알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요런 걸 구하려면 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뭔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네. 좋겠죠.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결론부터 먼저 적어보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냐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예요. 분명히 코사인 안에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뭔가 쪼개기 어려운 녀석으로 보여졌는데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i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볼게요. 그럼 얘는 뭐죠?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i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니까 위에 식 그대로 밑에 네, 내려오고 네, 올려고 식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한편 이 녀석은 2의 i의 알파승 더하기 i의 베타승으로 써질 수 있고요. 2의 i 알파 더하기 i 베타는 사실 뭐냐면 2의 i 알파 곱하기 2의 i 베타예요. 네. 이건 마치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하면 2의 5승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에 네. 의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일러 공식을 쓰게 되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i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i 사인 베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다항식 꼴이잖아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i 사인 베타, i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i 사인 알파 i 사인 베타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면 되는데 얘네들도 그 두 종류의 섞일 수 없는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죠. 실수부, 허수부. 실수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있을 거고요. i가 한 번만 곱해지면 무조건 얘는 허수부로 가게 돼요. 네. 근데 i가 두 번 곱해지는 순간 실수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네, 허수부를 볼까요? 허수부는 i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i 사인 베타.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죠. 예. 자, 그런데 빨간색과 검정색은 사실 같은 녀석이에요. 같은 녀석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부, 허수부를 비교해볼까요? 여기서 실수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게 뭐예요? 얘랑 같아야겠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럼 뭐랑 같죠? 얘랑 같죠? 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합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뭐 알파 빼기 베타를 넣고 더하고 빼고 해서 뭐 코프코는 뭐 이코코 뭐 심프시는 두심코 이런 공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원리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세상인 거죠. 네.